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2022학년도 동백중3 그리고 백현중3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동백중3 선생님하고 백현중3 선생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항상 중학교 시험은 변형이 안 되고 그냥 외우면은 잘풀수 있고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설명회라든지 가장 최근에 동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를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중학교 문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점 그 지문 외, 그 시험 범위 외에서 그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동백중삼을 보시면은 뭐 앞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변형 안 하시고 내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변형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문장 같은 거를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보기 영어로 해서 좀 수능식으로 많이 그 내려고 그렇게 하셨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이렇게 문장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셨는데, 이제 시험 범위가 워낙 적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형을 문장 같은 걸 집어넣으셔서 변형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다 바꿔서 내서 학생들이 좀 살짝 까다롭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1학기까지 동백중학교에서 뭐 나는 100점 맞고 A를 받았는데 이번 시험을 좀잘못 보신 분들은 내가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능력, 특히 그 변형되는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내가 고등학교에서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셔야 되고 미리미리 이 바뀌는 지문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백형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전부 다 변형이 된 건데, 뭐 백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좀 많이 변형하지는 않으셨어요. 동백중만큼 이게 회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능과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쪽 지문으로 많이 변형을 하셨지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 기존에 있지 않았던 지문이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중학교에서 2학기 영어 시험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가는 학생들은 특목고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이 거의 1학기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2학기는 그냥 보는 시험이어서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안 내시고 작년까지는 그러셨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맛을 미리 보라고 이렇게 변형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칫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태해지기 쉬운 순간에 시험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시면 학생들이 좀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비슷한 문제 유형을 중학교 때 미리 풀어봄으로써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그 차이점? 이라든지 뭐 문제가 너무 많이 바뀌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는 그런 학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가 한 번밖에 안 남았지만 그 나머지 기말고사에서도 좀 그렇게 문제를 내주시면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동백중3 그리고 백현중3 시험 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